안녕하세요. 사람을 더 건강하게 인강한의원 최서우 원장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머리 떨림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추워지면 왜 머리 떨림, 즉 체머리 흔들리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지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겨울철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머리떨림, 즉 체머리 흔들리는 것은 사실 목 근육의 불수의적 운동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러한 불수의적 운동이 나타나는 이유를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기 위한 우리 몸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기가 도리도리 운동을 통해 척추의 승강작용을 원활하게 해서 뇌의 발달을 촉진하듯이 어른들에게도 뇌순환과 관련해 같은 움직임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 혈액을 공급하고 있는 뇌순환 작용의 통로는 척추이고 그 중에서도 움직임이 가장 활발한 곳은 경추입니다. 경추 부위, 즉 목은 외부의 기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를 한의학에서는 풍에 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머리 떨림의 한방 병명은 풍두선이고 치료법이 머리가 풍에 상하는 병증인 두풍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병의 원인이 풍으로 일치하므로 치료법이 같다는 의미입니다. 풍에 상한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풀어보면 뒷목 부위에 풍으로 대변되는 자극이 유발하는 급작스러운 온도 강화로 인해 목 뒤가 굳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목 뒷부분에 근육이 긴장되면 목의 심부근육까지 긴장되면서 근육뇌를 통과하는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 뇌의 혈류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두통과 어지럼증 등 증상이 유발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목 근육의 긴장을 풀기 위한 행위를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즉 머리 떨림, 체머리 흔드는 증상이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평소에 뇌의 혈액순환이 안 좋았던 경우에 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풍의 작용이 더 심해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한기에 상하기 쉬운 상한의 계절입니다. 한약에서는 상한의 계절을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는 상강 10월 22일경부터 다음에 입춘 3월 22일경까지로 보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풍과 한이 합쳐진 풍한이 뒷목을 강타합니다. 다른 계절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뒷목을 엄습하면 목 주변의 근육과 혈관뿐만 아니라 등근육까지 함께 경직이 일어나 뇌혈류에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머리 떨림의 증상은 겨울과 겨울 전후에 심해집니다. 이 시기에 머리 떨림 증상의 치료는 풍안에 상한 뒷목의 경직을 풀어주는 거풍하는 약제를 위주로 하는 양혈거풍탕, 천궁다조산, 강활승습탕 등의 처방을 사용합니다. 더불어 약증과 침, 추나를 통해 목 근육의 긴장을 적극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생활에서 지켜야 할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머리와 목을 잘 감싸야 합니다. 모자와 목도리가 필수입니다. 목 주변으로 풍안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비를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위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아무리 잘 감싸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몸 전체가 함께 경직됩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양생법에도 겨울에는 멀리 다니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찬물이나 찬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찬물을 마시면 체온이 전체적으로 저하되어 이를 높이기 위해 체열이 심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체표의 혈류량이 감소합니다. 이때 찬바람을 맞으면 손상이 더 크게 옵니다. 네 번째로 머리를 꼭 완전히 말린 후 외출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따뜻하게 몸을 덮여 놓아도 머리가 젖은 채로 찬바람을 쐬면 냉기가 머리카락을 타고 머리속까지 들어가 머리와 목의 근육을 긴장시키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은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몸에 들어온 풍안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겨울철에 머리 떨림, 체머리 흔드는 증상이 더 심해지는 이유와 생활에서 조심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은 예로부터 살기, 즉 사람을 죽이는 기운이 가장 강한 계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겨울을 잘 보내는 것이 머리 떨림 증상의 치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